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 인물 리뷰는 기체 편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쪽에 이선재 님께서 알려달라고 질문 올리셨던 디스트로이 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에 등장을 해서 그 엄청난 덩치와 화력으로 주목을 받았던 기체인데요. 어떠한 기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디스트로이 건담의 설정하고요. 형식 번호는 GFAS-X1, 전고가 38.07m에 중량은 404.93톤이라는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구연합군이 개발한 이제 거대 양산형 가벼운 모빌 슈트로, 기체 설계 및 제조는 잠자자 등의 대형 기동병기를 주로 개발해온 유라시아 연방의 군수기업인 아드카브 메카노 인더스트리사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주요 파일럿이라면 이제 스텔라 루시의 스팅 오클레이, 또 극중에서는 언급도 안 됐지만 판펠트 리아 린제이 등 연합군 육성한 이제 생체 CPU들이 이제 탑승을 했었고요. 디스트로이 자체가 이제 익스텐디드의 탑승을 전제로 개발된 모빌슈트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익스텐디드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적성을 가진 이들만이 기체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해요. 형식 번호의 GFAS는 그레소리얼 포트리스 아머먼트 스트레직, 전략 장각 병장 요새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참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 어렵게 짓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Gressorial Fortress Armament Strategic. 이런 단어입니다. 또한 이제 기동 시 이제 조종석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얘네들 항상 이제 건담 OS 표기를 또 따로 적어두죠. 요건 이제 일반적인 연합군제 건담 타입 OS와는 다른 자이간틱 유리테랄 유머러스 도미네이팅 엠뮤니션? 또 한번 발음 또 제대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Gigantic Unilateral Numerous Dominating Ammunition. 거대 제압 화기 집약 요새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앞머리만 따서 또 건담이라고 또 어거지로 약간 말 맞추는 삘이 좀 나긴 하는데, 이런 식의 또 별도의 또 OS를 사용했다라고 나오고요. 자프트의 사정 보행 모빌 슈트인 바쿠를 짓밟아 뭉개버릴 정도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극중에서는 또 다양한 연출 덕분에 이제 실제 기체 장고보다 전장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느낌을 보여줬었고요. 탑재된 동력어는 불명이지만 압도적인 출력과 사격병기에 대한 높은 방어력을 또 가졌습니다. 전신에 이제 무수히 많은 포문들을 가지고 있고요. 양증자 리플렉터를 광범위하게 전제하면 그 프리덤의 풀버스 공격도 방어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개의 기체를 자프트의 모빌슈트 부대와 도시 전체를 괴멸시킬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었고요. 또 기존의 모빌슈트에 장비된 그 어떤 빈 병기보다도 강력한 두 문의 대형 포탄만으로도 전함을 일격에 격침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넘치는 화력과 방어력을 인해서 이제 전술 레벨을 넘어선 전략 레벨의 병기로 운영이 되었고, 대규모 공방전이나 대요새전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강력함을 자랑했습니다. 등 뒤에 거대한 이제 원반형 백팩에는 그 크기에 걸맞는 거대한 포문을 장비를 했고, 그 백팩을 이제 상반신으로 가리는 한편 이제 하반신을 180도로 회전시켜서 독특한 형상의 모빌아머로 변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모빌아머 형태에서는 이제 중량이 400톤이 넘는 이 엄청난 거체를 호버링 시키는 것도 가능했었죠. 또 극중에서 디스토리 건담 모두 이 형태로 출격을 했습니다. 양 손에는 이제 드라군 시스템이야 무극선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 또 빔 시드로 방어하면서 다섯 손가락으로 또 빔을 발사할 수 있었죠. 이러한 이제 막강한 화력과 거대 병기에서 볼 수 없었던 변형 기능까지 모든 부분에서 이제 선멸전을 전제로 한 인간형 기동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 기체였습니다. 처음 이제 디스토리 맞서 싸웠던 자프트 모빌슈트는 마간의 기능커녕 이제 데미지도 주지 못한 채 전멸당했고요. 그 결과 중앙아시아에서 서울 유라시아의 베를린까지 형성되었던 자프트 전선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제 디스토리는 이제 가벼운 모빌슈트에 속하는 기체이지만 그 압도적인 크기로 인해서 모빌슈트가 가질 수 있었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기동성과 번용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고요. 모빌아머에서의 호버링에 의한 높은 기동성은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쓸모도 없는 모빌슈트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살짝 의문이 남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애니메이션 제작상에서는 제타 건담에 등장했던 이 사이코 건담을 모방한 것이긴 하지만
굳이 억지로 기체 설정을 말하자면 이제 시각적인 위압 효과를 누렸다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로 작용했는지는 알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밖에 이제 또 포문의 전방에 향하는 관계로 기체 상공에 접근하는 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모빌수트를 만 형태를 고려한 것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단독 행동 시에 근접 전투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운용 시에는 반드시 호위 기체들을 동반했어야 했고요. 이들 호위용 모빌수트에게 접근하는 적을 맡겨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디스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전 두정고만 40m에 대한 크기를 가졌고 고출력 빙병기 다수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막대한 에너지 소모가 예상이 되는 건 당연한 결과였고요. 그래서 동력원은 이제 뉴트런 제모 캔슬러를 탑재한 핵분열 엔진 혹은 전함에 탑재되는 레이저 핵융합료를 탑재한 것을 어디까지나 짐작이 하고 있습니다. 극중에서는 이제 헤븐즈 베이스나 다이달로스 기지 등 거점 방어 임무에 주요 투입이 됐었고요. 베를린전에서도 모함이 이제 보나파르트와 함께 투입된 것으로 보이나, 디스토리 단독의 장거리 이동이나 장시간 임무는 고려되지 않았음을 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장갑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데스티니가 이제 아론다이트의 빔소드, 그 실체검 부분으로 코핏을 꿰뚫은 것으로 봐서, 페이즈시프트 장갑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게임인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 제네레이션 오브 시2, 또 거기에 또 SD 건담 지네레이션 포터블 등 이런 데서는 트랜스페이즈 장갑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선라이즈가 직접 감수한 건담 팩트 파일에 의하면 베리어블 페이즈 시프트 장갑, VPS 장갑을 채용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연출은 설정 미스가 되어버리는 이런 또 설정 구멍이 살짝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체 크기가 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장갑도 두터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빌슈트보다는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리 부분에 이제 임펄스의 빔 라이플을 맞아도 행동 불능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전자 리플렉터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는 이제 함선 등의 매장재로 사용되는 라미네이트 장갑이나 아니면 데빙 코팅이 된 장갑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산형 대형 기동병기의 그 전신에 아주 강력한 화력으로 이제 무장을 했고 또 이를 조종하는 파일럿에게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설정과 마지막에 등장한 신형 양산기로서 에이스 파일럿들이 탑승하고 이후에는 잡병들이 조종하는 이런 극중 취급이 좀 많이 아쉬운 그러한 기체였습니다. 이렇게 기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쭉 진행을 해드렸고요. 다음 이제 무장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5mm 자동 근접 방어 시스템 이게슈텔은 설정화는 따로 없고요. 다른 이제 GAT X 시리즈에서 장비됐었던 연방군 전통 무장이죠. 머리에 메인 카메라 부분에 4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극중에서 거의 쓰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파악하기 힘든 무장이고요. 다음에 설정화로 보이시는 게 고에너지 포 아우프프랄 드라이첸. 시드 계열은 항상 이 무장 이름 등 어렵게 지어서 등 뒤에 이제 대형 원반형 백팩에 장비된 총 4개의 대구경 빔포입니다. 위력은 아크엔젤의 고트프리트 아니면 미네르바의 트리스탄과 같은 전원급 주폭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극중에서는 일격에 통째로 도시와 함께 자부터 모빌슈트 부대를 괴멸시켰던 아주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던 무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무장이 열 플라즈마 복합포 네페르템 503. 참 이름 참 거시기하네 참. 대형 원반형 백팩에 장비된 20개의 빔포입니다. 주로 모빌아머 형태에서 사용이 됐고요. 전방에 현명 선상에 있는 모든 적기나 시설물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극중에서 사용됐던 연출 모습이고요. 다음이 200mm 에너지포 초원 마크2. 머리 입부분에 탑재된 빔포로 예전에 개발됐던 이제 레이더에 장비되었던 초원의 계량형입니다. 발사각이 더 넓어졌고 광역에 걸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장이죠. 그리고 다음이 1580mm 복렬 위상 에너지포 슈퍼 스킬라. 흉부에 탑재되어 있는 세 문의 빔포로 켈러미트와 이지스에 장비됐던 스킬라의 계량형입니다. 모빌슈트에서의 주 무장으로 애용되었던 무장이고요. 다음은 자 마크 62 유격장 다목적 미사일 런처.
대형 원반형 백팩에 탑재된 미사일 런처입니다. 그 외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고요. 백팩에서 보여줬던 이 미사일 런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이 이제 설정화가 보이는 게 완부 비행형 빔포 슈트룸 파우스트. 카오스나 이제 모빌아머 페르그란드에 탑재됐던 드래곤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팔 부분이 로켓펀치처럼 분리사출됩니다. 크기가 그래도 크기 때문에 운동성은 살짝 열악하지만 중력하에서도 비행이 가능하고 양전자 리플렉터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력 또한 꽤 막강한 무장이죠. 우주의 세계에서는 일회용 로켓 런처로 슈트룸 파우스트라는 동명의 무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보이는 게 MJ-1703 5연장 스플리트 빔건. 손가락에 내장되어 있는 빔 캐논이고요. 총 양손에 10개의 빔포를 가졌습니다. 사용은 이제 우주세계에 등장하는 지용이나 사이코간담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양전자 리플렉터 빔실드 슈나이트 슈츠 XX-SX1021. 머리 부분과 팔, 원반형 백팩에 탑재되어 있는 양전자 리플렉터 실드입니다. 빔실드 한마디로. 대부분의 빔 공격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무장입니다. 참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시드 계열은 이 명칭을 너무 복잡하게 짓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무장까지 쭉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극중 모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모습은 시드 데스티니 리마스터판 기준으로 31화에서 첫 등장을 해줬죠. 신이 기껏 스텔라를 네오에게 돌려보내서 전장에 다시 내보내지 말라 그랬지만 결국 디스토리 건담을 타고 스텔라가 출격을 했습니다. 마크로스 시리즈 거워커를 연상시키는 아주 독특한 외모와 함께 압도적인 덩치를 보여주었었죠. 크기만 큰 것이 아닌 또 엄청난 화력을 기체라는 점 또한 극중에서 열심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2화로 넘어가서 이제 디스토리를 막기 위해서 아크엔젤과 키라의 프리덤이 나서죠. 사격을 계속 해보지만 강력한 화력에 못지않은 이 빔실드 방어를 인해서 별다른 타격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이 건담 형태로의 변신. 극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장면이죠. 그 이후 이제 미네르바와 신이 합류를 하게 되고요. 신은 이제 디스토로이에 스텔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네오가 격추되고 또 이 사실에 충격을 먹었던 스텔라가 복주를 시작을 하지만 신이 또 계속 외치는 말에 의해 또 다시 진정되는 듯 했죠. 하지만 또 프리덤을 보고 다시 재복주. 결국 프리덤 손에 디스토리 건담은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38화 로고스 쪽 기체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던 디스토리 건담. 근데 뭐 별다른 활약은 없었죠. 아무래도 주역 인물이 탑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결국 프리덤 손에 의해서 디스토리 건담이 파괴, 데스티니 건담에 의해서 디스토리 건담이 파괴가 되고요. 다음이 이제 또 44화. 달로 올라간 지브릴과 이제 레퀴엠을 막기 위해서 또 미네르바가 출격을 했습니다. 레퀴엠을 지키기 위해서 디스토리 건담들이 다소 출격을 했지만 이쪽도 뭐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탁탁탁 파괴가 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디스토리 건담은 등장을 끝냅니다. 극중 상태도 살펴봤고 다음 이제 원래 프라 소개를 해드리는 차례인데 극중 이제 등장한 기체가 상당수 프라화가 된 게 이제 시드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디스토리 건담은 프라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정상 아주 이 거대한 크기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전고 40m면은 MG 사이즈라 그러면 이제 40cm 밖에서 아주 도난스러운데 40cm면 거의 피지급이죠 웬만한. 그렇기 때문에 왜 프라화 안 됐을까 생각이 좀 약간 공감은 가기도 합니다. 크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이코 건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HGC에서.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됐는지 살짝 의문이기도 해요. 지금이라도 다시 낼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대 기체들 많이 나왔던 걸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프라 모델로 일단 나온 제품은 없고요. 그나마 유일하게 이제 모형화된 제품이라면은
예, 완성품인 HM Pro 디스트로이가 있긴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이고요. 예, 2007년 5월 제품이라서 이제 다시 좀 구하려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HM Pro 디스트로이 가격은 6,800엔입니다. 예,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을 가지고 있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디스트로이 건담 리뷰였습니다. 예, 우주세계의 사이코 건담을 연상시켰던 초대형 기체. 예, 압도적인 화력과 방어력을 보여줬지만 예, 이후 등장하는 주역기에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크기만 큰 예, 그냥 일반 기체가 신세가 되었죠. 뭐 디자인도 보면은 예, 소체분만 보면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등장시에 그 예, 압도적인 그 포스도 넘쳤던 기체이지만 역시나 주연급 인물이 타지 않으면 이렇게 잡졸로 되어버리는 이 메카닉물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대형 기체라고 하지만 프라화가 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아스럽긴 해요. 우주세계에서는 세이코 건담도 있었고 덴드로비움도 있었고 최근에는 현재 최고 크기를 자랑하는 네오지용도 나왔던 만큼 나중에라면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또 2주 뒤에 기체 인물 리뷰를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